태산 보좌행진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양력이라든지 내용들은 앞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평양에서 왔다갑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아는 분들은 다 계시겠지만 이제는 좀 지루합니다. 평양에서 온 사람이 이제 탈북자로서 나와서 간증하는 시대가 빨리 끝나고 통일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양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남쪽에서 들어온 달남자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는 시대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 시대를 앞당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중국에서 오신 동포들과 또 남쪽에 계시는 우리 같은 동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기도에도 열거한다니까 참 반가운데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간증은 이제 여기 모인 분들이 저에 대한 간증은 뭐 지난해 여러 번 들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큰 사람은 못했지만 북한 그래도 뭐 내각 정도에서 이제 이주사다 온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와서 종교를 주관한다는 건 저로서도 지금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 저를 쓰려고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남쪽에 와서도 저한테 누가 직업 줬습니까? 솔직히 말해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를 받아준 것 하나만 감사할 뿐이지 저한테 직업도 안 줬고 맨 처음에 집도 안 줘서 내쫓아서 솔직히 말해서 그 위에 이제 집을 한 17평짜리 하나 주긴 줬는데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고 그러나 맨 처음에 와서 제가 이제 60이다 돼 이 남한 땅에 와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끓여 먹을 게 없잖아요. 쌀이 없잖아요. 물론 정착금은 줬지만 직업이 없으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살아볼까 하고 미국에도 한 6개월 건너갔다 오고 그러다가 제가 우리 대부님을 만나게 돼서 하느님을 줘가고 2005년도에 이제 제가 영세를 받았습니다. 모세라고. 그 후부터 제가 하느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고 우리 가족과 기도를 드리고 하면서 살길이 열려서 지금은 큰 용어학원을 하나 운영하는 학원 원장으로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 사업하는 데서 뭐 애탄 뭐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학원을 크게 이렇게 확장해서 좀 할 수도 있고 우리 학원 학부형들이 아 원장님 이젠 용어학원에만 그치지 말고 그 온 아이들을 다 수학학원도 하고 무슨 런술학원도 하고 해서 종합학원을 꾸리면 크게 돈을 벌가는데 왜 안 합니까? 하거든요. 우리 학원은 학생들이 지금 18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수학도 하고 런술도 하게 되면 온 아이들을 3번, 4번 굴리면 한 아이 안에서 돈을 많이 받으면 돈 벌이가 되겠는데 왜 안 하냐. 물론 저도 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 쓴다 생기지만 이젠 그만했으면 좀 편안히 낚시질이나 하면서 살겠다고 또 북한 선교나 하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영어학원 하나로 그저 끝이고 맙니다. 저희 영어학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어학원인데 기도를 해서 지금까지 그 영어학원이 다른 영어학원 우리 옆에 영어학원 내는 건 다 지금 이번에 경제 이렇게 되고 신정풀로 이렇게 되고 하니까 다 문 닫았는데 우리 학원은 그 학원이 문 닫으니까 우리 아이 우리 학원으로 다 썰려. 지금 그래서 뭐 제가 잘한 거지 말하지만 참 잘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이 정도에 있다가 체크에 나가서 신발 합작에서 사장을 하다가 여기 뭐 도망쳐 왔죠. 솔직히 무슨 망매예요. 도망쳐 왔다고 합시다. 사실 그대로. 도망쳐 오다 나니까 북한에 우리 맏아들, 맏딸 다 두고 여기로 나만 막내니 딸 하나 데리고 와이프만 데리고 여기로 뛰어왔는데 참 여기 와서 쌀밥에 고기 국만 먹으니까 자식들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근데 학원 잘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 딸 다 데려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 남한 땅에 온 탈북자 치고 아직 18년도 안 된 사람이 학원, 용어학원 크게 차려서 성공하고 아들, 딸 다 데려오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저한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증이라면 간단하게 맞아. 2007년도에 저희 딸년을 인민군대에 올라가 있는 거를 중국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업어왔어요. 김정일이도 그만하면 다 됐지요. 자기 총폭탄대라고 인민군대에 갖다 놓은 딸을 업어오는데도 몰랐어요. 밤에 가서 자루에 다녀서 지어왔는데. 이래다 놓고서 대학을 보내려고 2008년도 작년, 이제 재작년이죠. 한 해 지났으니까. 대학을 보내려고 탈북자들한테 이 나라에서 큰 혜택을 줍니다.
탈북자들이 시험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입학금을 안 내거든요. 무슨 돈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돈을 안 내는데 큰 대학에들 좀 보내니까 하고 서울대 무슨 대 무슨 연세대 다 시험을 쳤어요. 저기 박광호 신부님도 계시지만 소강대도 가서 시험을 쳤어요. 근데 시험을 치는 쪽쪽 다 불합격 맞는 거예요. 솔직히 뭐 공부를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탈북자들 공부한 걸로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런데는 먼저 온 탈북자 년생들이 똑똑히 구실을 못하고 대학은 부대줬는데 대기다 나구만 두고 하니까 대학들에서 신경질 나니까 탈북자 안 받는 거야. 야 이거 그러니까 딸려는 집에 돌아서 줄줄 울기만 하는 거야. 자 이거 아버지가 속상하잖아요. 딸도 저 우리 와이프도 저게 딸이 이제 올해 학교 대학을 못 가면 1년 동안 묵어야 되는 건데 참 1년 동안 어떡하겠어요. 가만 생각하다 야 그거 뭐 그럴 거 없잖아. 카톨릭대 가라. 그때 왜 그 카톨릭대 생각이 나던지. 난 다른 학부도 안 보내고 딱 간호대학을 보내려고 간호학부를 졸업해서 그저 간호사 기술만 배워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 간호대학에 있는 학교들은 대학들은 다 시험을 쳤는데 다 미끄러졌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프가 카톨릭대 가라니까 아 그 지방대학 아니에요? 저 부천 육곡에 그 카톨릭대 있더라. 거기 가라. 거기 합숙생활 하면 미란에 가라. 전 이거 강남성 유머니인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니까 딸년이 아, 뭐 청교대학에 여행 가겠어요? 야, 청교대학이 뭐 어쩌다 내가 가라.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다음 날이 시험 치는 날이에요. 원서고 모이고 종이쪽지에 써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시험 치나 보니까 강남에 가서 시험 승모부에 버리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시험 쳤는데 3일 만에 합격 통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은 대대로 이제는 이 카톨릭에서 부서를 못 가게 하느님께서 딱 잡아주셨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왜 나만이 이렇게 행복해야 되냐? 왜 우리 대부님이 중국에 가서 난 선결해야 되냐? 우리 절반 땅 저 북한 사람은 어떻게 할 테냐? 이것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심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철저하게 통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5년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게 이렇게 확 합쳐져서 이건 말고 그렇게 된다면 10년도 훨씬 더 지나야 되는 거고 이제 저 북한의 독재자가 슬슬 없어지면 하느님께서 가을에 가시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올라앉으면 저 중국처럼 공산당 정권은 유지되는 데는 개혁개방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습니다. 개혁개방으로 가는 데까지는 아직 한 6년 정도는 남았다고 합니다. 그때 되게 되면 이제 중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된다고 해서 지금 남한에서 북한 민주화 투쟁하는 사람들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못 들어갑니다. 개혁대방이 돼도 절대로 남한의 정치가들은 북한에 못 들어갑니다. 탈북자들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중국이 지금 개혁대방을 해서 종교의 자유는 허용했지만 정치 투쟁의 자유를 허용했으니까 민주화운동 그 자체가 공산당 이 새끼야 너네 자리 내놓아 이 소린데 허용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북에 들어가서도 이제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에 들어가서도 민주화운동이요 민주화운동 이민들이여 들고 일어나서 공산당 내쫓으라고 하게 되면 단번에 모가지 딸까닥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교가 들어가야 됩니다. 평양당에 성당이 서고 교회당이 서야 합니다. 교회당이 들어가서 뭘 해야 합니까? 지금처럼 여기서 돈벌이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들이 북한 사람들이 병든 가슴을 치유해주고 배고픈데 쌀 넣어주고 아픈 가슴을 치유해주고 정신을 치유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무엇을 한다? 북한의 민주화를 어디서부터 일거세워야 하는가? 교인들을 들어가서 일거세워야 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들 꿀벌 아시죠? 꿀벌을 키우는데 꿀벌은 왕이 하나입니다. 왕이 하나만 아닙니다. 여왕이 꿀벌 왕을 많이 만들었는데 꿀벌을 치는 사람이 왕을 하나만 둬야지 싸움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 왕대를 자꾸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근데 꿀벌이 숫자가 1만 마리, 1만 2천 마리만 넘어서면 통을 개방해서 시집을 내보내야 될 때는 꿀벌을 치는 사람이 왕을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이제 벌이가 한 2-3만 마리 되게 되면 절반을 뚝 떼가지고 밖으로 쭉 나갑니다. 그런데 꿀벌 치는 사람이 그걸 잘못해서라니 꿀벌 숫자는 늘어나는데 왕을 하나 안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불통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왜요? 왕은 하나니까 꿀벌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2-3마리가 한 불통 안에서 왕왕 돌아가면 열이 나서 꿀이 다 녹아내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벌을 치는 사람은 왕을 하나씩 만들어 놔서 내보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에 왜 폭동이 못 일어납니까? 이 꿀벌같이 왕이 될 사람이 없어서 못 일어난 거예요. 이제라도 뭐